캐리 쌤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20, 3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유러피안 드림을 갖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의 장벽도 많이 없어지고 또한 서로 국제 교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드림이라는 그런 문구를 쓰거나 또한 그 드림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국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경쟁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셔서 외국을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미국의 70, 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민을 오셨던 이민 1세들, 이민 1세들의 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역이민을 많이 가시는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1세 분들이나 1.5세 분들이 역이민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주위의 환경 중에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나가시겠다 또 나가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국 내에서는 많이 보내실 수가 없으시겠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재미나게 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내던 어떤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6개월 후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이쪽을 정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역이민은 왜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이민 1세들인 나이의 대부분인 분들은 최소한 50세, 55세 이상에서 70대, 80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사시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노인아파트를 들어가기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아파트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노인아파트의 뉴욕과 뉴저지인 경우에는 거의 경쟁률이 10대 1이 넘습니다. 그리고 노인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신청했었던 부분들이 언젠가 결정이 돼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인 경우죠. 두 번째로는 메디케어입니다. 노인들이 받아야 되는 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에 대한 혜택은 줄고 메디케어에 대한 나이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제일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뭘까요? 건강이겠죠. 그럼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받아야 하는 메디케어나 아니면 안정적인 삶에 대한 영유의 부분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병원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부담스러운 나라는 미국이고요. 또한 병원을 가는 데 있어서의 행정적인 처리를 빨리 받을 수가 없는 게 또 이쪽의 병원 시스템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나 아니면 혜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한다면 한국은 굉장히 쉽죠. 한국에 들어가서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진찰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 진찰이 엑스레이를 찍건 아니면 MRI를 찍건 어떤 검사까지의 결과가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까지도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루함에 또한 기다림에 그다음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노인이 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가족과 친구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제 그 성인이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주가 다른 주인 경우에는 거리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서로서로가 경계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는 다르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미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친구는 사회 친구가 되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안 보이는 이해타산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즐겁게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관계성을 가지기보다는 친구가 한국의 이민 1세들은 더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친구에 대한 소중함이 더 늘어나는 나이가 되면서 친구가 그리워지는, 어떤 경우에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그리워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모자르면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을 했을 때에 어릴 적 친구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여행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막상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건강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행도 젊을 때에 많이 다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여행을 한번 가려면 사실 거리가 멀죠. 그렇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밤운전도 힘들어지고 또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어떤 몸의 바이오리듬도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지역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 코스에 맞춰서 일정을 받다 보니까 원하는 일정에 여행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한국은 뭐 지하철이 노인분들인 공짜이고 또 대중교통이 워낙 발전이 돼 있고 또한 여행의 시스템에 있어서 관광버스로 대절을 해서 가는 경우에 어떤 시스템이 많이가 돼 있죠. 그래서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의지나 그러한 요구가 생기시는 분들은 한국을 선호하시면서 역이민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유로운 어떤 여행을 하기에는 젊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내 몸이 힘들어질 때 장거리 여행이라는 건 쉽지 않죠. 또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 동행을 해야 되는 거고 혼자 나홀로 여행이라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여행의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역이민을 생각하는 어떤 조건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어떤 여유로움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으로서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 근처에 문화센터라든가 각 구와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유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안이라든지.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부분들이 모이고 있는 소사이어티 분들 노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없고 또한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그동안에 비즈니스를 해오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해온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움이 생긴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 배움이라든지 즐거움을 갖겠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건이 사실 미국이 한국보다는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동네 분들 주변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담소를 나누고서 점심 한 끼 드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대도시인 경우에 주변에 있는 그 프랜차이저 그런 뭐 햄버거라든지 뭐 샌드위치 그런 가게에 가보면 한 곳에 노인분들이 모여 앉으셔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서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뭐 거의 노인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나이 먹고 또 이제 노인이 돼가면서는 재미와 나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놀거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놀거리는 쉽게 접하기가
어렵고 또 조건이 까다로운데 한국에서의 요즘의 노인들은 사실 노인의 천국이라고도 말할 만큼이나 노인에 대한 혜택이 많죠.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대중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짜도 많고요. 뭐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온양까지 지하철 비용을 안 내고 온양에 가서 온천을 당일치기 하시고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셔도 하루에 만 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구와 뭐 각 시립단체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게 또 향후 노인 복지를 위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많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내시게 연세가 점점 드셔서 즐거움을 갖고 어떤 젊었을 때 하지 못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한국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심심하고 무료하게 노인의 노인으로서 마지막에 어떤 남은 일생을 지내기보다는 즐겁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가서 지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기대치입니다. 20대, 30대 때 미국에 와서 내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목표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대한 목표가 다 달성이 됐을 때 지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가시는 분들, 또한 개인적인 기대치의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건강상의 문제, 내가 건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렇지만 내 건강을 누가 케어를 해줄 것인가. 사실 미국에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국보다는 모자르다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도 많고 또한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예를 든다면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늙어서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나의 거동에 있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여기 있다가 살다가 보면 정부 지원금으로 메디케어를 받는다고 하면 뭐 말이 안 통하는 한국 분들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요양보호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요.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조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되면서 한국의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먹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없는 게 없을 만한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환경을 접해가면서 이제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 경우의 조건이죠. 근데 그런 어떤 조건면으로 봤을 때에 미국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본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변화를 좋아하고 또한 변화를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변화와 빠른 변화가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조건에서의 큰 조건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또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나 이제 한국 가고 싶다. 한국을 지난 작년에 갔다 왔는데 너무 한국이 살기가 좋다. 그리고 옛날의 한국이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돈이 많으면 한국이 천국이라고. 돈이 많으면 사실 어딜 가든지 다 천국이겠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던 시절, 그리고 내 제2의 인생 제2의 고향을 삼겠다고 살던 미국의 생활, 네 이제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민 1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고 이제는 이민 2세와 이민 3세, 2세나 3세의 사람들조차도 미국에서 내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어떤 글로벌로 다른 나라, 다른 전 세계에 내 능력을 더 펼치고 더 멀리 또 다양한 나라에 가서 내 직업군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2세, 3세들도 이제는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최고의 나라이고 최고의 광대국이지만 최고의 드림인 나라는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화면이 약간 떨리긴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미국에서 20년 이상 25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많은 주위 분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역 이민을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 나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